두 가지 꼭지로 한번 구성을 했고요. 우선은 거시적인 변수들 보자. 시장이 언제 바닥을 잡고 바닥에 대한 신호는 뭘까? 제가 아까 시황 시간에서는 통화량, 유동성 이 부분을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제가 전에도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관은 적극적으로 살 의지가 없고 개인은 적극적으로 살 돈이 없어요. 결국은 외국인이 들어와야 국내 증시가 갑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거의 최악이에요. 엄청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외국인이 돌아와 줘야지 시장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돼야 근데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이 될 거니까 일단 원달러 환율이 안정돼야 돼요. 지금 환율 위추 1300원 근처는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기 부담스럽고요. 여기서 분명히 원화가 안정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외국인이 들어올 거예요. 환율이 먼저 꺾여야 외국인 수급이 개선됩니다.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환율이 꺾이는 게 아니고 환율이 꺾여야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돼야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원화가 강세가 돼야 돼요.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래야 외국인 들어오고 시장 반등입니다. 환율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외국인이 보통 현물을 사기 전에 먼저 사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 수급 보시면 돼요. 선물이 어렵다라고 뭐 깊게 공부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선물 수급이 개선된 다음에 현물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외국인이 일단 선물을 사는지 연속적으로 사는지 이걸 보세요. 매수 규모보다는 추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이 매수하는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지 그 부분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환율 안정과 외국인 선물 수급 꼼꼼히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변화를 좀 봐야 돼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LG전자를 비롯해서 대기업들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발표를 하는데 2분기 실적 전망치는 조금 안 좋아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4월이나 5월보다는 6월 달에 2분기 실적 컨센이 조금 꺾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컨센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컨센이 꺾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종목을 매매했을 때 매매 성공률도 높습니다. 특히 2분기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실적이 좋아져도 주가가 팍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좋아지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보자. 네, 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런앤런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우신 분들, 또 장중에 많은 이제 시황과 종목 정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런앤런 강의, 풀 강의 영상, 지난 강의 영상 모두 다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모두 다 보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이제 다양한 시황과 종목 관련된 그리고 런앤런 지난 강의 내용들도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 풍부하게 준비해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